박지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빛나는 샤인입니다. 네, 저희 정규 1집 네. 샤이니 더 샤이니 월드가 나왔는데요. 네. 이제 또 저희가 이 패키지 앨범이 나왔잖아요. 네.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가 감사해서 또 낸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네. 우리 패키지 앨범에는 총 몇 곡이 들어있죠? 세 곡이 더 추가돼서 15곡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타이틀곡 아미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신나는 댄스곡이고요. 네. 또 가사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죠.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무난 넘버 앨범도 수록되어 있고요. 또 산소 같은 것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뮤직비디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냥 지하철에서 네. 만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눈이 맞은 거죠. 네. 그 마음 뺏은 여성을 찾기 위해 그때부터 민호군의 활약이 네.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. 네.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뛰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요. 다른 멤버들보다 뛰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뛰는 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먼저 뛰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아, 정말 더욱 너무 중요한 건 네. 네. 더욱 중요한 건 뮤직비디오에 그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5개월, 6개월 정도밖에 네.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. 네. 그렇죠? 그걸 저희가 차트에 들어갔을 때 바로 들은 게 아니라 어느 날 한꺼번에 들었잖아요. 네, 뭐 대만에서 몇 등 했고 태국에서 몇 등 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우리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데뷔하고선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잖아요. 네, 데뷔하고 나서. 네, 연습생 때는 또 저희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. 이번엔 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정말 기대되고요. 네. 또 이번에도 파티를 하지 않을까. 아마 저희 멤버 다섯 명이서 합동을 네. 해서 이렇게 뭔가 파티를 하고 놀지 않을까 하는. 네. 작게나마 숙소에서나마 작게 촛불 켜놓고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. 네. 크리스마스 하면 기대되는 게 뭐죠? 선물. 선물이요? 산타 할아버지. 산타 마을인가? 네, 산타 마을. 그게 실제로 있대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요. 혹시 정말 0.0001%지만 혹시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선물을 갖다 놓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기대하세요. 믿지 말아요.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많아요. 가짜라서 그렇지. 샤이니의 목표라고 하면요 이제 또 새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다섯 명이서 모여서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모여서 얘기한 게 이제 신인상 네, 신인상의 목표였는데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저희 다섯 명이서 또 머리를 맞대고 또 목표를 정해봐야죠. 그러면 네.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천해볼게요. 네. 초심을 잃지 말자. 아하. 어떤가요? 아, 좋다고. 이게 또 저희가 신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신인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정말 좋은 보답인 것 같습니다. 네,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샤이니가 이렇게 네. 샤이니만의 색깔로 이렇게 토크를 나눠봤는데요. 네. 어떠셨어요?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왔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네. 그리고 해피 뉴 이어이죠 이제. 네. 네. 조금 있으면 새해도 다가오는데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해피 뉴 이어! 메리 크리스마스!